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X-ray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feld X-ray laser opens in Germany. 자, Axfeld X-ray가 독일에서 선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특별한 X-ray일까요? The most powerful X-ray laser in the world has come online in Hamburg, Germany.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레이저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제 온라인성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라는 거죠. The European X-ray free electron laser is an international project featuring 11 European countries which took over a decade to be realized. 자, 일단 여기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엑스펠이 뭐냐라는 정체가 밝혀졌네요. 자, 유러피안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저의 굉장히 길 이름이죠. 줄여서 이제 엑스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적인 프로젝트. 왜냐면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뭐 독일 하나만 했다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유럽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그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인데요. 11개국이 자, 함께 참여를 했고 10년 동안의 그런 시간에 걸쳐서 실현이 된 것이죠. The device, which measures approximately 3.4 kilometers long, was built in order to illuminate the reactions of tiny particles such as proteins so that they may be photographed and studied further. 자, 그럼 이 장치, 이 엑스펠이라는 장치가 유럽의 11개 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만들어 이게 연구한 이 장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은 이 외형적인 특징을 보냐면 거의 3.4km 길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 도구고요. 이 장치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n order to 자, illuminate. 자, 무엇을 이제 밝히 보는 거냐면 단백질과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반응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이 사진도 찍혀지고 또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거를 확 이렇게 밝혀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계가 되겠습니다. It works by shooting an exceedingly bright X-ray laser at extremely fast speeds. 자,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동 원리가 works by 뒤에 나와 있죠. 쏘아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극도로 밝은 아주 심하게 밝은 엑스레이 레이저를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서 이 엑스레이, 엑스펠 엑스레이를 발현시킨다는 것이 되겠죠. At a ceremony opening the facility, Dr. Robert Feidenhansel, director of the European X-ray project, remarked, "We are proud to be opening the strongest X-ray laser in the world and start doing science together with our user community. The European X-ray is a unique facility that will open the door to new eras of science." 자, 이제 개막식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뭐 뭔가 이게 그냥 기계 잔치가 아니라 뭐 하나의 이 퍼실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비의 이제 오프닝의 축하식에서 이것을 이제 그 가장 뭐 지휘하신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자, 닥터 로버트 파이덴헌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이제 말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기기를 선보이게 돼서 너무나 지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거 사용자 커뮤니티와 함께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함께 과학을 이제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죠. 자, 유러피언 엑스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새로운,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아주 독특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It'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 X-ray experiments will have various applications across all scientific disciplines, particularly in biology and chemistry.
자, 바라건대 엑스펠 그 연구에 이런 실험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엑스펠을 이용해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입자들을 관찰하고 이런 모든 실험의 결과가 다양한 적용 그런 걸 나왔으면 좋겠다. 모든 과학 학문 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생물학과 화학에서의 그런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오늘 관련된 라이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계, 이 설비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작동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아까도 봤었죠? So 이것은 works by가 되겠죠. Sorry, by. 자, 쏘다. 우리가 뭐 총을 쏘거나 이런 레이저를 쏜다고 할 때도 뭐죠? Shoot가 되겠죠. 전자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 쓸 때 ing form을 써줘야 됩니다. 쏘는 것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이죠. 자, 뭘 쏠을까요? 굉장히 밝은 엑스선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대단이라는 그런 말로 exceedingly라는 표현을 썼었죠. So an exceedingly bright X-ray laser. 그죠? X-ray laser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되겠고, 밝은은 다 알 거고, 자, exceedingly라는 거는 평소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의미니까 매우 매우 굉장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이 많은 아주아주 밝은 엑스런 레이저를 아주아주 빠른 속도로라고 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싫어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at extremely fast speeds라고 했습니다. 극도로 빠른 스피드로 이것을 쏘면 이것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입자들을 갖다가 밝혀줄 정도의 그 레이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Bye-bye.